자, 1차 테스트 1번 문제. 1-1번 나의 수강 신청 학점은 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수강 과목 수를 입력받은 후에, 자, 수강 과목 수 이렇게 입력받죠. 자, 입력받은 후 각각의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학점수 평가 방식을 입력받은 후, 자, 학점수 평가 방식. 다음 사항을 표시하라. 과목 숫자. 자, 전체 과목 수.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전체 과목 수를 5개라고 했잖아요. 5개인데. 첫 번째 과목은 3학점, 그다음에 그레이드 방식, 3학점, 그레이드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2학점인데 패스페일 방식. 아, 그레이드 방식이죠. 3학점, 패스페일 방식. 그리고 0.5학점, 패스페일 방식. 자, 그러면 패스페일 방식이 2개고, 그레이드 방식이 3개죠. 자,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보면, 과목 숫자, 전체 과목 수와 그레이드 평가 과목 수, 패스페일 평가 과목 수를 5개, 그 다음에 그레이드 3개, 패스페일 2개, 이렇게 확인해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총학점, 전체 학점. 그러면 3학점짜리, 2학점짜리 해서 전체 8학점이 그레이드 방식이죠. 그 다음에 패스페일 방식은 3학점하고 0.5학점이니까 3.5학점. 그래서 합치면 11.5학점이 나의 수강 학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만큼 몇 학점짜리 과목인지, 그리고 평가 방식은 어떠한지를 입력받아서 합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하는 예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실행하는 예에 따라서 생각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방식은 How many subject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몇 과목인지 묻는다. 자, 이렇게 해서 How many subject라고 묻고요. 물어서 입력을 받는 거죠. 자, 묻고 입력받는다.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죠. 묻고 입력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5과목이었으니까 5과목 5번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목 수만큼 반복한다. 자, 반복을 하니까 숫자를 알고 반복을 하는 거니까 for 문을 쓰면 되겠죠. for 문. 자, for 문 써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과목 수만큼 반복하는 과정이, 자, 여기까지가 과목 수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반복하니까 5번 반복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2-1번, 자, 과목 번호를 출력한다. 자, 출력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2-2번, 자, 그레이드 유닛 과목의 학점수를 입력받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번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 방식을 입력받는다. 자, 이때 평가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레이드는 1번, 패스페일은 2번. 자,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2-1, 2, 3번을 과목 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반복문이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는 반복문이 끝났으니까 3번 결과를 출력한다. 근데 결과 출력하는 거는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이 결과를 출력하는 것인데, 자, 3-1번은 뭘 출력하냐면은 과목 수, 그 다음에 그레이드 방식 과목 수, 자, 그레이드 평가 방식,
그 다음에 패스페일 평가방식 과목수.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목 숫자는 어디 나와 있죠? 과목 숫자는 처음에 몇 과목인지를 묻는 이 과목 숫자가, 이게 과목 숫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레이드 방식의 과목수와 PF 패스페일 방식의 과목 숫자를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레이드 방식의 과목수와 PF 평가 방식의 과목수를, 자, 시작하기 전이니까 0번 이렇게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개수를 세기 위한 준비. 자, 준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과목수는 처음에 0. 하나도 없이 얘도 0.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레이드 평가 방식과 PF 평가 방식의 과목 숫자를 0으로 놓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그레이드 평가 방식 과목 수가 언제 증가되고 PF는 언제 증가되는가. 자, 평가 방식을 이렇게 입력을 받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여기에서 입력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평가 방식에 따라 과목수를 증가시킨다. 자, 평가 방식에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가 방식이 그레이드, 패스페일 1, 2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서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죠. 평가 방식에 따라, 즉 조건문에 따라서. 자, 2-4-1번. 자, 들어갑니다. 만일 그레이드면, 그레이드 평가 방식이면, 그러면은 뭘 한다?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과목수 이 숫자를 뿔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2. 자, 아니면, 자, 아니면은 PF 평가 과목수, 자, 이 내용을 뿔뿔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 방식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평가 방식에 따라서 과목수를 증가를 시켜야 끝나면 여기서 결과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분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목수와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과목수, PF 평가 방식의 과목수, 이 숫자, 세 가지 숫자를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줄은 3-2번. 자, 이거는 학점수, 총 학점수와 그 다음에, 자, 복부 신공 들어가서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학점수, 그 다음에 PF 평가 방식의 학점수를 역시 화면상에 찍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출력, 자, 여기도 출력. 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주려면 결국은 총학점수, 그레이드 평가 방식 학점수, PF 평가 학점수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계산하러 갑니다. 그러면 역시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총학점수 아직은 모르니까 0, 이것도 0, 자, 이것도 0. 그런데 학점수를 어디서 카운트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목의 학점수를 입력받는다 라고 했으면 이때 바로 2-2.5라고 합시다. 2하고 3, 4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총 학점수를 증가시킨다. 자, 이 부분에서 얼만큼? 학점수만큼, 방금 전에 입력받은 학점수만큼 총 학점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근데 총 학점수만 카운트하면 안 되고 그레이드 평가 방식, PF 평가 방식 양쪽 다 계속 카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레이드 평가인지 PF 평가인지를 아는 조건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그레이드 평가 학점수, 자, 이 부분만큼을 여기서 그레이드 평가 방식 학점수에 입력받은 학점수를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플러스 는이라는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PF 평가 방식의 과목수, 여기에서 PF 평가 방식이니까 여기에서도 학점수에 입력받은 학점수를 더한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맨 마지막에 결과를 출력할 때 총학점수, 그래드 평가 방식 학점수, PF 평가 방식의 학점수를 적절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에서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카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 정리한 내용을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코드를 바꿔 나갈게요. 자, 위에 보면 전체 학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미리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졌으니까 0번 시작하기 전에 개수를 세기 위한 준비를 하자.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과목수.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과목수 이거죠. 자, count g입니다. 자, 이 g는 0. 그 다음에 PF 평가 방식의 과목수. 자, 여기도 0. 자, 총 학점수, 그레이드 평가 방식 학점수, PF 평가 학점수 어디 있죠? 자, 전체 학점, 그레이드 평가 학점, 패스페일 평가 학점이잖아요. 자, 여기도 0. 초기 값을 다 0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더해 나가야 되는, 누산해야 되는 변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0번은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몇 과목인지 묻고 입력받는다. 자, 이렇게 입력받아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printf. 자, printf. How many subject 하고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아,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로 숫자를 입력을 받는데, 자, 몇 과목인지는 어디 나와 있죠? 몇 과목, 전체 과목수, count라고 변수가 되어 있죠. 자, count, count.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 끝.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죠. 과목수만큼 반복한다. for 문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for, int, i는 0에서 i가 count, i 뿔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과목 번호잖아요. 1번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뭐 굳이 뭐 0으로 출발할 필요 없죠. 1번부터 카운트까지 는 이렇게 해버려도 됩니다. 자, 괄호 열었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괄호가?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가 괄호입니다. 포문이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포문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밀어줄게요. 자, subject 1이라고 과목 번호를 출력한다. 그러면 printf. printf. 그 다음에 subject number 1인데, 이 숫자는, 과목 번호는 i죠. 자, %d로 가고, 한 줄 내리고, 이게 i라는 변수 값을 화면에 찍는 거죠. 이게 과목 번호를 출력한다. 자,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의 학점수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역시 printf. 자, 그대로 똑같이 넣고 출력한 다음에 scanf로 %d를 %d 맞나요? 학점수, 학점수. 반복문에서 입력한 학점은 플로트죠. 네. 그러니까 %d로 입력받으면 안 되고 %f로 입력받아야 되겠죠. %f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근데 변수 이름이 뭐죠? 포인트. 자, 포인트예요. 포인트. 입력 받았습니다. 그러면 2-2도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학점수 입력 받았고, 그리고 자, 지금 이게 순서가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지금 아까 바뀌었습니다. 자, 학점수만큼 증가시킨다. 자, 증가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죠. 자, 어떻게 진행하냐면 총학점수, 총학점수 아까 변수 이름 뭐였죠? 총학점수 포인트 썸. 자, 포인트 썸이 전체 학점, 총학점. 자, 포인트 썸은 학점수만큼 증가시킨다. 플러스는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증가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kind of evaluation. 자, 이렇게 평가 방식 입력 받아야 되겠죠. printf.
자, 이만큼 어디까지죠? 이만큼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자, scanf로 평가 방식은 1, 2 중에 하나니까 %d겠죠. 자, 근데 평가 방식은 변수가 아까 뭐였죠? 반복 문제에서 입력받은 평가 방식 kind. 자, kind라는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 ampersand 붙여주고요. 자, 입력받았습니다. 평가 방식 입력받았어요. 자, 평가 방식에 따라서 과목 수를 증가를 시킨대요. 자, 과목 수를 증가시키고 조건만 따지는 거죠. 자, if, 자, kind, 만일, grade 평가 방식이면, grade는 1번이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자, if 문이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만일 grade 평가 방식이면, 그럼 뭐 해라? 그러면은 grade 평가 방식의 과목수, grade 평가 방식 과목수가 이거죠. count underbar g, count underbar pf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목수는 자, count underbar grade g 뿔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학점수에다가 더한다. 그레이드 평가 방식의 학점수는 변수 이름 봅시다. 변수 이름 확인해 보면 point underbar g. 자, point underbar g는 플러스는 방금 전에 입력받은 학점이 포인트죠. 포인트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죠. 점수. 그 다음에 나머지 아니면 자 아니면은 else 자 else 자 갑니다. 아니면 자 아니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똑같이 count g가 아니라 이번에는 pf 평가 방식이니까 count pf를 뿔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PF 평가 방식 학점수 포인트 PF죠. PF는 포인트만큼 증가시킨다. 자, 포인트만큼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그대로 옮겨졌고요. 결과를 이제 출력하러 갑시다. 결과 출력. 자, 결과를 출력하러 가면 결과 출력은 printf 계속 쓰면 되죠. printf. 자, 과목수 subject가 몇 개? %d 개. grade 방식은 %d. pass/fail 방식도 %d. 자, 한줄 내리기. 자, 그러면 count겠죠. 그 다음에 count g. 그 다음에 count pf 자 이렇게 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출력이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printf 자 total unit 해가지고 얘는 소수점이 들어있죠. .1f 그 다음에 grade 방식도 %.1f pass/fail 방식도 %.1f 자, 그래서 한줄 내리고 콤마. 자, 포인트인데 변수 이름이 포인트 썸, 포인트 G, 포인트 PF죠. 자, 복붙 신공으로 카피 왔습니다. 자, 포인트 썸, 포인트 G, 포인트 PF.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찍으면 자, 내용이 코드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생각을 잘 정리를 하면 코드로 옮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세 과목 정도 해볼까요? 자, 세 과목. 첫 번째 과목은 사막점 그레이드 방식. 두 번째 과목도 사막점 그레이드 방식. 세 번째 방식은 이학점인데 패스페일 방식. 자, 이렇게 하면 계산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막점짜리 두 개는 그레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드 방식은 두 개고 학점은 6학점. 그 다음에 패스페일은 2학점짜리 하나 있으니까 패스페일 2학점이 과목 한 과목.
그래서 전체는 세 과목이고 학점은 8.0. 자,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run 테스트. 자, all pass 됐죠? 그러면 submit 하면 되는 겁니다. 자, submit.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차 코딩 테스트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의 제목은 나의 수강 신청 학점과 성적은. 자, 1번 문제는 학점까지 계산을 하는 건데 2번 문제는 여기에 성적, 평점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강 과목 수를 입력을 받고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과목별 학점수 평가 방식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밑에 실행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레이드 방식일 경우에 그레이드를 입력을 받는 과정이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점은 플러스 학점 없이 그냥 A, B, C, D, F 다섯 개의 학점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학점 중에 무엇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패스페일 과목은 따지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입력을 받은 다음에 전체 과목수와 그레이드 평가 과목수, 패스페일 평가 과목수, 이거 1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총학점, 전체 학점, 그레이드 평가 학점, 패스페일 평가 학점.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된 게, 1번 문제에 비해서 추가된 게 평점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점 평균, 그레이드 과목에 대한 평점의 평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럼 그레이드 과목에 대한 평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레이드 과목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그러니까 몇 학점짜리 과목이냐, 그 다음에 평점을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을 곱해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1학점짜리 A면은 4.0 학점, 4.0 평점이 4.0인데 1학점이니까 그냥 4.0이고요. 그리고 3학점이면은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12.0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은 모든 평점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래서 학점수로 나누면 그게 평점 평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실행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섯 과목을 예를 들었는데 보세요. 지금 패스페일이 아닌 과목, 그레이드인 과목만 따져볼게요. 1학점, 여기가 1이죠. 그레이드, 여기도 그레이드, 그레이드 세 과목이에요. 자, 그레이드 과목은 세 과목인데 이 세 과목 중에 3학점짜리를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점짜리 이번에는 B를 받았어요. 그리고 3학점짜리를 또 B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3학점짜리 세 과목인데 4.0 하나, 즉 4.0 곱하기 3, 12. 그리고 3학점짜리를 B, 3.0을 받았단 말이에요. 4.0, 3.0이니까 3.0을 받았으면 그러면 B학점을 받았으니까 3, 3은 9. 그리고 여기도 3, 3은 9. 그래가지고 9, 9, 12. 그러면 30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학점은 그레이드가 9학점이에요. 그래가지고 9학점인데 받은 평점은 30이니까 30을 9로 나누면 3.3.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평점을 계산하는 거라서 1번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2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었던 생각과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오면 좋습니다. 자, 카피를 해올게요.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이렇게 1-1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으면 여기서 생각만 정리를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냐면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그레이드 방식인 경우에는 그레이드를 물어보는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 그레이드를 물어보는 과정이 추가되는 이 내용만 카피해서 반영을 해볼게요.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개수를 세는 준비는 일단 조금 이따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1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과목 수만큼 반복을 한다 했는데 이 중에서 만일 그레이드 평가 방식이면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내용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추가로 자 여기는 추가입니다. 추가로 평점을 물어봐야 함. 자 평점 물어보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평점을 물어봐서 이 평점을 어떻게 계산할지 조금 있다가 생각. 자, 어떻게 계산할지 좀 이따 생각합시다. 물어보는 거는 그레이드 평가일 경우에만 평점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출력하는 맨 마지막에 출력할 때 스코어를 출력을 하잖아요. 자, 스코어를 출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스코어를 출력하는 과정을 어디서 해주냐면 3-3에서 자 평점 평균을 출력한다. 어떻게 출력한다?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평점 평균이라는 거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은 모든 평점의 합. 자, 받은 모든 평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받은 학점, 과목의 학점 수 곱하기 평점이에요. 자, 이거를 전부 다 합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이 합을 학점 수. 여기서 얘기하는 학점 수는 그레이드 방식의 학점 수죠. 학점 수로 나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 그레이드 방식의 학점 수가 몇 학점인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레이드는 전체가 9학점이에요. 이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점의 합, 학점 수 곱하기 평점의 합을 계산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계산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바로 입력받았을 때 바로 하는 거죠. 여기서. 즉, 여기서 뭘 하냐면 현재 과목의 학점수 곱하기 방금 전에 입력받은 평점 값을 곱한 이 값을 더한다. 어디다가? 바로 이 내용에다가 여기에 모든 평점 자 그래서 평점의 합이라고 얘기합시다. 평점 합에 현재 과목의 학점수와 평점값을 더한다. 그래서 이 평점합에 대해서 나중에 학점으로 나눠서 평균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일단 변수가 추가가 좀 돼야 되겠죠. 자 변수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자 변수가 어떻게 추가되는지는 원래 있는 코드에서 보면 변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적의 총합과 그레이드 방식, 그레이드 전체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이 두 개의 변수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평점을, 평점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평점을 이렇게 1, 2, 3, 4, 5, A, B, C, D, F에서 숫자로 입력을 받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목에 대한 성적 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입력을 받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보면은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평점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평점을 물어보는 방식이 평점을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적 번호를 물어봄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적 번호를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1번이 들어왔다고 하면 A에 해당되는 학점 A에 해당되는 학점은 얼마라고요? 4.0 이 4.0을 찾아서 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A는 4.0, B는 3.0이니까 1번이 들어오면은 4.0, 2번이 들어오면은 3.0, 3번이 들어오면은 2.0, 4번은 1.0, 5번은 0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적 번호를 가지고 여기서 평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점은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5.0 빼기 성적 번호가 되는 거야. 보세요. 5.0에서 성적 번호인 1을 빼니까 A에 해당되는 학점 4.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평점을 따져서 이 평점을 적절하게 학점에 곱해가면서 더해 나가는 방식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전체적인 생각의 정리는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개수를 세기 위한 준비를 할때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가 추가되냐면 지금 밑에서 추가된 변수들 바로 여기 있죠. 이 내용들 성적 총합, 성적 평균,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시작할 때 여기에 준비할 때 성적 총합, 평점 총합을 매기기 위해서는 0이라고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성적 평균을 초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해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 값이 필요해서 성적 총합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내용대로 한번 코드를 바꿔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초기화하는 이 과정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 초기화하는 과정을 원래 있던 코드에 주어진 코드에 있는 변수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빼먹이가 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1-1번 문제 변수하고 차이를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일단은 포인트 썸 그대로 있고 다 있죠? 똑같이 이만큼까지 있습니다. 플로트 포인트까지 있어요. 자, 이세 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카인드도 있는데 카인드 G.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워서 두 개를 만들고요. 플로트 그레이드, 그레이드 썸.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0으로 초기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변수에 대한 초기화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 부분이죠. 추가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2-4-1번. 자, 2-4-1번이 여기에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가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됐어요. 자, 추가된 부분을 코드로 옮기고요. 생각 두 번째로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가면 자, 여기서 3-3번. 자, 이 부분이죠. 자, 코드를 이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평점을 물어봐야 됩니다. 성적 번호 물어보기. 자, 어떻게 물어보느냐? printf 물어보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scanf로 성적의 종류니까 자, 얘는 이름이 kindG였어요. kindG. 자, 그러면 평점 물어보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평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평점 계산. 생각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을 평점 합에다가 더해 나가자. 평점의 합. 변수 이름 뭐였죠? 자, 위에 올라와서 볼까요? 평점의 그레이드 썸. 자, 그레이드 썸입니다. 그레이드 썸에다가 더해 나가는데 뭘 더한다고요? 방금 전에 입력받은 kind g하고 여기서 5.0에서 kind g만큼 뺀게 성적이라 그랬죠. 자, 이만큼이 성적이에요. 이만큼이 성적이고 평점값. 그다음에 학점수는 위에서 입력받은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하고 이렇게 평점값을 입력을 서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레이드 썸에 추가적으로 계속 학점의 평점을 곱한 값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A, B, C, D 이거 1, 2, 3, 4를 나눠서 if문 else, if, else, if 조건문 5번을 걸어도 되는데 바로 규칙이 나오니까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레이드 썸에 그레이드 방식의 모든 평점의 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결과 출력하러 갑시다. 받은 모든 평점을 합을 학점수로 나누는 건데요. 자,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레이드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려면은 sum 값을 뭘로 나눠요? 포인트 G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학점수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출력한다. 프린트 F 출력합니다. Your score. 자, 이 부분은 %.1F로 자, 한줄 내리고 출력을 하는데 여기다 뭘 출력해요? 그레이드 에버리지 값을 화면에 출력하면 된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밑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세 과목이고요. 자, 3학점짜리 그레이드 방식인데 A학점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2학점짜리 그레이드 방식인데 이번에는 B를 받았습니다. B. 그 다음에 1학점짜리 패스페일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 봅시다. 그레이드는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고 학점수는 5학점입니다. 3학점짜리 하나하고 3학점짜리, 2학점짜리 두 개가 그레이드 방식이니까 그럼 학점은 여기서는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 4, 12. 12가 됐죠. 12. 그 다음에 여기는 B학점 3.0을 받았으니까 2, 3은 6. 자, 12하고 6을 더하면 18 되죠. 자, 18을 5학점으로 나눠요. 그러면 3.6 나오죠. 그래서 스코어는 3.6. 계산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런 테스트. 자, 통과됐죠. 자, 그러면 바로 서밋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